지난 2021년 4월 대형 폐기물 수거를 해주는 대가로 주민들에게 3만 2천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고당한 환경미화원 A씨. 두 달 뒤 고용보험에 따라 노동청 측에 구직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 해고된 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방을 통해 취득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제한 사유가 회사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일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적발된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구청의 계약 취지에 반해 상호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또한 따방 행위가 국가적 환경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한다며 A씨가 입사하면서 주민들이 배출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